우리의 이웃사촌이죠. 가평군에서 오셨습니다. 가평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역임하신 신동훈 전 소장님으로부터 왜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모시겠습니다. 친하신지 한 대통령이 나는 요즘 이재명이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다 그랬더니 가만히 청국주를 한잔 드시던 박 대통령께서 아니 멀쩡한 우리 딸 감옥 보내고 전라도 가서 독재니 장기 집권한 대통령이니 하고 경상도에 가서는 경제 대통령이니 어려운 우리 대한민국의 큰 역할을 한 대통령이라고 가는 데마다 말 바꾸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 여러분 이렇게 숨소리 빼놓고 다 거짓으로 전국을 다니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. 지금 대한민국을 가슴으로 따뜻하게 품고 정의롭고 양심과 가슴으로 여러분 그 따뜻한 가슴을 가진 우리 윤석열 후보가 법인카드로 소고기, 초밥, 제사 음식 안 사고 내로남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따뜻한 가슴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품어주시고 미래를 다시 바로 세울 윤석열 후보를 여러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우리 포천과 우리 가평군이 적극적으로 우리 후보님을 밀어주셔서 꼭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청와대로 보내주시기를 간곡히
부탁을 드립니다. 여러분, 제가 윤석열 하면 대통령, 대통령 하면 윤석열 두 번만 외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윤석열은 대통령, 대통령은 윤석열. 감사합니다. 예, 열정적으로 지지 선언을 해주신 우리 신동훈 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